하루에 세 번, 3분 당신이 궁금해할 주식 정보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은 금빛 수익을 쌓아 허인남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반발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던 어제 국내 증시는 또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간 눈에 띄는 특징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상 콘텐츠 테마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한령 해제 모멘텀을 계속 확보하고 있습니다. 중국 OTT에서 한국 영화 서비스가 6년 만에 재개된 것에 이어서 또 현지 시간 8일부터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1 방영 시작 등 한국 드라마가 지난 5월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방영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는 알로이스, 사마 네트워크스, 쇼박스, 키다리 스튜디오 등 오전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특징 업종으로 영상 콘텐츠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오후장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이번 주 국내 증시가 11월 반등분을 대부분 반납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2500선에서 2360선까지 외국인 매도세 주도하에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은 박스권 하단에서의 외국인 기관 저가 매수세가 유입하며 한번 좀 진정이 되는 흐름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FOMC 앞두고 또 경기 지표 둔화에 반등한 점이 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다음 주 FOMC 이전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향후 결과 후에 또 방향성을 다시 잡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섹터별 특징적으로는 이번 주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으로 화장품, 영상 컨텐츠, 엔터 등 전통적인 중국 소비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섹터들은 이제 긴 하락 추세를 마무리하는 위치로 추가 반등 여력이 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향후 추가적으로 관심이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인남 대표와 오후장 투자 전략과 특징 업종 살펴봤습니다. 유튜브에서 SBS 비즈 증권 검색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당신의 주식을 책임져주는 3분 시황과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